안녕하세요. 푸푸푸푸푸입니다. 오늘은 데드존에 관한 정보들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혹은 더 유용하게 즐기기 위해 본인만의 세팅을 하게 됩니다. 특히 패드나 AC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드존이라는 설정 항목을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이 데드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존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 혹은 시기라는 뜻이며 게임에서는 흔히 작동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조향 데드존을 50으로 설정해놨다면 스틱을 50%만큼 움직인 이후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데드존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게임에서는 입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조향뿐만 아니라 SL 및 브레이크 조작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존을 설정 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밟아도 데드존 설정 범위 내에서는 절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데드존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전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동작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움직인 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데드존을 세팅해서 본인에게 맞춰준다면 더욱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데드존은 입력값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드와 ACE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세팅입니다. 키보드의 경우 입력 범위라는 개념이 없어 데드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데드존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최소 입력 범위와 최대 입력 범위로 나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안쪽 데드존이 최소 입력 범위, 바깥쪽 데드존이 최대 입력 범위입니다. 안쪽 데드존이 0에 가까울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인식이 가능하며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인식됩니다. 바깥쪽 데드존은 숫자가 작을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최대로 인식하고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조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데드존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팅값을 똑같이 쓴다고 한들 본인에게 안 맞으면 의미가 없으니 본인에게 맞춰 세팅하시면 되지만 세팅할 때 고려해 볼 법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존이 없거나 범위가 적은 경우 조그만한 충격에도 컨트롤러가 움직여 조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스틱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사용하신다면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여 스틱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는 조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데드존을 설정하여 오차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 및 브레이크의 경우에도 본인은 트리거를 안 눌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눌려있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눌려있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데드존을 설정하여 이러한 오작동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한 타이밍보다 조향이 빠르게 되는 경우에도 데드존 설정을 통해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민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아서 데드존이 없는 상태로 세팅 중이며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정하는 값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엑스박스 3세대 무선 패드를 사용 중이며 레이싱휠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동 클러치를 사용 중이며 기어 내림을 X버튼, 올림을 B버튼으로 두고 클러치를 A로 설정해두면 엄지 한 개로 클러치와 변속을 같이 눌러 편하게 변속할 수 있습니다. 패드의 진동 방도도 조금 높게 사용 중입니다. 브레이킹 및 엑셀링 시 진동의 강도로 바퀴가 스핀하거나 락이 걸리는 걸 느낄 수 있어 ABS, TCS를 뜨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카메라 시야도 기본 세팅보다 더 많이 늘려놨습니다. 카메라 시야를 늘리면 레이싱 중 주변 사물 및
환경 등 여러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늘려 사용 중이며 속도감도 더욱 증가합니다. 이렇게 데드존과 제가 사용하는 세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세팅이라는 건 본인이 게임을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팅을 참고해 볼 순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